안녕하세요. 아저씨와 고양이입니다. 며칠 전에 파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지하 언더그라운드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비가 오면 조금씩 침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거의 한 30cm 정도 침수가 되었네요. 지금은 전기도, 물 때문에, 전기도 나간 상태입니다. 가전제품들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물에 침수되어서, 작동이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앞이 캄캄하네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막상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비도 적당히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층 피난 계단입니다. 비상시 탈출하는 주 출입구 외에 부 출입구인데요. 여기로 1층에 배수가 안된 물이 계단의 크랙 틈으로 해서 지하로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수중 펌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물을 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네요. 물이 조금 빠지고 있긴 하다. 아까 여기 계단까지 찼었거든. 여기. 근데 지금 절반 빠졌어. 펌프로 물을 다 빼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에 깔려있던 물들은, 수건으로 일일이 흡수해서 바닥에 있는 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바닥 청소할 때 미싱 작업이라고 해서 많이 해봤을 텐데, 이날, 미싱 작업 엄청 많이 했습니다.